네. 공유하면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오늘 손님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줌 세상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줌도 끝날까요? 아니면 더 확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줌도 끝날 것이다. 더 확대될 것 같아요. 1번, 저 손가락으로 펴있죠. 채팅창에다가, 여기다가. 확대된다, 축소된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아, 그렇죠. 엉겹결에 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처음에는 아, 이거 밋밋하고, 아, 이것도 뭐 공부가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우리들의 그 외연을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아, 확대되시나. 그래서 이줌 수업을 제가, 저는 이게 원래 컴퓨터 활용 수업을 워낙 좋아했어요. 저는 이 강의도 페이스북에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원래 현직에 있을 때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조금 아까 웹툰 가르치시는 선생님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웹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 세상이라고 말해요. 아줌마 세상이 열린다. 아줌마 세상은 아름다운 줌 마을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아줌마 세상을 누가 열어가야 돼? 그럼 아줌마들이 여셔야지. 아름다운 줌 마을. 제가 줌으로 수업하는 팁을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는 작년 3월부터 이 줌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에다 글 써놓고 이렇게 여기 이거 가지고 수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런 팁들도 좀 오늘 얻어 가시면 선생님들도 뭐 120세까지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새롭게 좀 받아들이시면 그좀더 풍부하게 교사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게시글 주소가 요겁니다. 제가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넣어드릴게요. 네, 요거예요. 채팅창에서 주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채팅창에서 주소를 클릭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화면은 자 오늘 1교시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삐떴다 방점땡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행동을 예방하는 법세 번째 시간에는 즉문즉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월식 일정 생활기 정책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박노현 전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진검다리 건물 이사장님 그분이 이제 교육감 시절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인연이 되어서 생활 학교 폭력 때문에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카톡 아이디가 제 카톡 아이디가 ICT SONG예요. 네, 요거 꼭 기록해 두셨다가. 저한테 휴대폰으로 ICT SONG를 찾아서 톡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 오신 지금 19분 선생님들 모셔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도 AS를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꾸준히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학교 나갔는데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궁금하실 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35년의 노하우를 전잘 알려드릴게요. ICT SONG가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뭐 이런 책들을 썼고요. 근데 이런 책쓴 것보다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유튜브로 돈 벌지는 못합니다. 여태까지 10,000원 벌었나? 근데 영상은 몇 개 올렸어요? 5,900개 올렸어요. 근데 5,900개를 올렸는데 왜 돈이 안 될까요? 힌트.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5,900개면 뭐 하냐고. 이게 없거든. 채팅창에 답해 보시겠어요? 뭐가 없어? 지음이음, 초성 퀴즈. 이런 거 수업하실 때 필요한 게 초성 퀴즈. 무엇 때문에? 자막, 맞다. 오! 이 선생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잘 나가는 유튜브들은요, 전부 다 자막을 놓더라고요. 아유, 그거, 그거 봤습니다. 자막이 없는 거.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자막을 못 넣죠. 제가 5,900개에 또 자막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자막도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코로나가 준 영향이죠. 세상 만사가 음향이 존재한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상당한 이 줌세상, 비대면 세상을 열어준 거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카톡 주시면 그 정보, 영상 나도 찍었는데 여기 자막 어떻게 입혀요? 그냥 공짜야.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거가 또 선생님께서 강의 녹음하신 거 있죠? 녹음하신 거를 책으로 내고 싶으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5,900개의 영상 중에서 꽤 괜찮은 혹은 음질이 정확하게 녹음된 거 이것들을 자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 나온 책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책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똘똘한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아이디 ICTSONG로 톡 주시고요. 그리고 실은 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미. 예. 선생님들 학교 나가시면 애들이 잠을 학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졸아요, 푹 자요. 졸아요, 푹 자요. 대한민국에 졸는 학생 별로 없어요. 푹 잡니다. 근데 애들이 푹 자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그 마을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시면 왜 요즘 애들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에 나올 기력이 있는 분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무기력을 가장합니다. 무기력한 척해. 왜? 그래야 잘 수 있거든. 무기력한 척해야, 아픈 척해야 애들 선생님이 와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선생님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자? 재미가 없어서 자는 거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가셔서 슬퍼. 그 애들이 이제 잔다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 어떤 수업에 잠을 자니? 애들이 학교 나와서 시간표 쭉 보고 골라. 오늘 2교시, 5교시 자는 시간을 찍어요. 그럼 어떤 시간에 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업이요.
자, 채팅창 보세요. 소송 취지. 안 맞춰 보세요. 사람 얼굴이 나올 때는 말을 애들이 어떤 시간에 잠을 잔다? 지읒 지읒 치읒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한 글자 더 드릴게요. 틀렸다. 아니, 아까 그 사람 얼굴 나와야 되는데. 오! 네, 맞추셨습니다. 네. 네, 맞추셨어요. 애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애들하고 온갖 대화를, 애들, 저는 애들 만나면 밤마다 채팅방을 다 만들어요. 2학년 1반, 2반, 3반, 그래서 반 애들하고 막그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아니, 대구에도 안 네, 보이니까. 맞으셨어요. 네, 바로 요즘 애들이 싫어하는 그 벌레가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해. 진지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셔도 재미는 액세서리로 같이 가져가셔야 돼. 재미.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떤 내용을 가져가도 요즘 애들은 뺀지에. 보세요. 5,900개를 영상을 탑재했는데 기껏해서 조회수가 2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보면요. 조회수 200만, 결혼식 축가. 뭐 이래가지고 막 신부가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200만이야. 영상 하나가 뭐예요 그게? 결국 그게 요즘 아이들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를 추구하는 팁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안 나오냐? 네? 지읒 진지충 요거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뭔가요? 제 수업 시간에 쓰는 도구예요. 나이가 꽤 됐어. 응? 예, 뽀로로, 지시봉,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 검색할 필요 없다. 자,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은 존다, 안 존다. 안 줘라. 푹 자. 응, 푹 자. 그러면 푹 자는 애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운다? 저는 이푹 자는 애들 깨워서 여기서. 자,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지시봉으로도 쓰지만, 요거 애들 잠 깨울 때 선생님들 학교 나가셔서 흔들어 깨우시면 안 돼요. 왜냐, 애들이 아시다시피 애들이 너무 곤하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 여기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니까 대뜸 고개 들면서 뭐라 안 들려요? 선생님 말안 들려요? 정 선생님 들리죠. 지금은 들려요. 아, 네. 아, 좀 멀리서 말했나 내가? 네. 예. 네. 그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제가 선생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직 선생님들한테도 애들 건드려서 깨우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냥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건드리죠? 그럼 대뜸 뭐라 그래? 대뜸? 쌍시옷 나와. 예. 네. 근데 걔네들이 선생님한테 대고 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잠자는데 누가 깨우니까 짜증나서 그냥 푹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선생님들이 익숙지 않으시면 얘가 나한테 욕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버려? 마치 싸움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썼습니다. 근데 왜 뽀로로냐? 이걸로 애들을 깨웠더니 아 이분들이 눈뜨기 전에 웃어. 이걸 했더니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그리고 웃기는 방법 또 두 번째 깨울 때 두 번째 방법 야 수업 끝났다 일어나서 가라 저건 뭐예요? 음성 변조기 네, 이런 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절대적인 건 이거죠 수업할 때 쓰는 안경 어마어마 뭐 애들이 아 얘 이 정도 돼주면 안녕 굿모닝 예 네, 이거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 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제가 이거 들고 수업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애들이 이걸 써보고 싶어서 참여를 해요. 역할극 할 때 뭐 시키잖아요.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그럼 이걸 써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발표 수업할 때 이걸 써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걸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애들이 이게 애들 트렌드잖아요. 애들의 트렌드니까 애들이 이 여기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참여에 좋다. 예. 도대체 이 물건들을 어디서 샀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뭐냐? 애들이 제가 이러고 수업을 하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일까요? 저는 애들 그 표정을 보고 참 제가 재밌었는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자연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선생님이 저렇게 애쓰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여워. 그러면 가여운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응? 애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애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만났을 때 첫날 이 정도 준비는 해가줘야 그래야 애들이 무슨 벌레 제일 싫어해? 진지충을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치? 재미없으면 가라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문구센터. 땡. 초성 퀴즈. 지금 옆에 계셨으면 제가 이거 사실 상품으로 드리는 건데. 옆에 계시면. 비대면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상품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오케이. 김 선생님 알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제 바로 지금 맞추셨네. 응? 맞췄어. 김 선생님 김영범 선생님은 여기 동대문 안구거리 가보셨구나. 바로 이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음성 변조기
여러분 여기 있죠? 예. 노래방 마이크에 네. 여기 이제 동대문 옆 동대문에 그 창신동 왕구죠. 왕구 동해상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데거든요. 그런데 이 왕구나 문구가 학습 용품이거든요. 그죠? 학습 용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수업에서 뜬 게 이 음성 변조기예요. 애들한테 영어 읽어라 그러면 애들 짜증내 안 해 안 읽어. 근데 음성 변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드가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그죠? 이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되고 음성 변조돼. 아 안녕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재미 때문에 수업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통 좀 진지한 것을 미덕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촐랑거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 학교에 나가실 때는 이제 이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 예, 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말씀해 보실게요.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 시작.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 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지를 살아왔어. 근데 이 진지 좀 갖다 버려. 이제 진지를 갖다 버리고 거기다 뭘 입어? 네, 재미를 입자. 네, 저 옷도 제가 신경 써서 코디한 건데 좀 보이시나요? 옷? 네. 코디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멋있으세요. 네, 이거 그 백화점 가서 그 저기 그 주인 아줌마한테 코디 한 거예요. 솔직하다. 그래서 이 제가 한번 지났거든요. 네, 근데 머리만 하였지 얼굴은 뽀송뽀송하죠? 네. 하얗죠? 네. 뭐 지금 비비크림은 없고요. 그냥 선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른 거예요. 선크림 바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팁들도 다 전해드려요. 옷도 잘 나가는 유튜버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더라고. 돈 좀 드렸어요. 마누라한테 혼날 뻔했어요. 아니 벌기 전에 쓰기부터 해. 그래서 이거 사고서 옷값을 절반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영상을 콘텐츠화 하려니까 주의하실 게 영상 제작하실 때 반팔 입으시면 안 돼. 왜 반팔 아니 안 되냐면 계절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한겨울에 반팔 입은 옷 그 영상 볼래 그러면 보는 사람 추워요. 그런 팁들을 제가 강사 멘토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선생님들도 이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게 뭐 애들은 다 하니까 이게 해서 쓰면 좋겠고 페이스북도 수업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디 갔나? 여기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혹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제가 쭉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애가 나옵니다. 그걸 선택적 한목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런 기술들 여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꼭 물 마시러 간대. 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자. 수업을 시작하면 저 녀석은 수업만 하면 물을 마시러 간다고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자, 음소거 제거,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에다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갔다 와도 돼요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을 미리 준비한다? 이죠. 아, 진짜.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이걸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넛지 효과라고 그래요. 넛지. 넛지 효과. 넛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넛지 효과. 맞지, 효과. 넛지 효과. 넛지가 이 팔꿈치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다른 데못 가도록 코로 툭툭 치는 거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래도 코로 툭 쳐. 그러면 아, 여기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애가 물 마시러 간다 그러면 물병 가지고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물병. 그리고 또 처음에 애가 사실은 수업하면 물 마시러 간다 혹은 보건실 갔다 온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의도가 싫다. 수업하기 싫다. 그렇죠. 수업하기 싫다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수업이 재미있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건실에 가는 것도 맞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인 거 아세요?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아이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전부 인민군처럼 보건실로 달려갈 때, 애들이.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한 가지는, 물병 가지고 다녀야, 근데, 또 이건 그렇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물병 없는데요? 이렇게 또 따져. 그래서 저는 아예 물병을 두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소야, 네. 김 선생님, 물병이 물 음소거 마실래? 해주세요. 여기서 음소거. 물통을 두개 가지고 들어가. 여기다 여기 한 병에든 남녀. 얘들아, 간접 키스 금지. 이건 남학생들 먹고, 이건 여학생들 먹어. 이렇게 딱 갖다 놔버려. 어때요? 교무실에 냉장고 있으니까 물통 한네개 갖다가 이렇게 넣어두셔갖다가, 특히나 6월달 되잖아요. 6월, 7월 되면 애들이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차가운 물이에요. 도난들이는 상품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좀 얼음물 이렇게 올렸다가, 교무실에, 선생님 요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해놓고, 수업시간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도난들이는 상품이 여름엔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들아, 자제 다른 사람 나와서 물한 잔씩 마셔. 그러면 애들이 상품으로 생각하라고. 괜찮죠? 네, 여기에, 교사의 말 들으면 이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교사 앞에서 욕하는 경우 이런 거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끼떴다 방장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끼떴다 방장땡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끼. 아, 그렇지. 정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 지금 상황, 이거 옛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지금은 물병 어림도 없죠. 예. 지금은 이제 손수건도.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학창시절에 제가 한 역할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 애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물통을 네개 해서 냉장고에 얼려놔요. 그 애들이
애가 그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 날 또 가져가고 이렇게 바꿔서 네 개. 그 제 역할이 그거였어요. 여름이면. 그리고 수건을 물수건으로 해서 물통에다가 같이 해서 준 거예요. 예, 그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물병 공유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끼. 끼가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겪으실 고통 중에 끼. 첫 글자. 맞춰보시겠어요? 내 채팅창에 끼. 끼어들기. 끼어들기. 네, 맞습니다. 떠드는 건 뭘까? 따는 뭘까요? 따. 수업 중에 낯선 행동. 따. 따. 낯선 행동. 따라 말하기. 아니, 세 글자. 따, 지읒, 기역. 따지기? 네, 맞습니다. 따죠. 요즘 애들이 싹싹이 따져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방은 이제 드디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 나옵니다. 아, 수업 방해하기. 그 다음에 수업 방해하다 지치면 뭐예요? 예, 네, 잠자요. 잠자, 학교에서 잠자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뭐해? 땡땡. 왜 안 나와? 그래서 끼 떴다, 방장땡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끼 떴다, 방장땡. 네. 이거는 마을 선생님께서 마을 선생님 사례 가지고 마을 선생님께 강의하시면 참 더 좋죠. 제가 강의 이 강의 원고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시고 이 종로의 마을 강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부르지 마시고 여기 모시 계신 19분 선생님 중에 다음 기수에 마을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네, 40분이고요. 15분 쉬시고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비디오 중지 음소거 하시고 15분간 딴짓 하세요. 화면 네, 감사합니다. 안 돼. 딴짓 하셔야 돼. 먼 데를 보시고 네. 파란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따 뵐게요. 바이.